베트남어 공부한 지가 이제 11개월째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달 12개월 1년을 공부하고 아마 베트남에 가서 대략 2주 조금 넘게 있다가 다른 동남아 국가에 좀 갔다가 다시 베트남에 대략 한달 반, 한 달, 40일 정도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로컬 사람들과 얼만큼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좀, 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베트남어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지아웬 선생님하고 언어 교환이 아닌 직접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뭐 교환을 일단은 주제를 정해서 선생님이 내용을 주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AI로 문장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 AI로 만들어서 좋은 컨텐츠로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노력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별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과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 그리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만약에 그냥 여행이 아니라 조금 뭐 베트남 사람들과 친밀감을 갖는다, 친구가 된다거나 어떤 일을 좀 같이 한다거나 할 때의 그 관계, 릴레이션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한국 문화와 베트남의 문화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한 5년 정도 베트남하고 좀 인연이 좀 있는 편이고, 베트남에 아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도치 않게 이 베트남 사람과 대화할 때 영어로 많이 소통을 했을 뿐이지, 베트남어로 소통을 한 적은 거의 없다. 뭐, 그렇게 소통한 경우라면, 뭐, 식당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태까지, 지금 베트남어를 한 11개월 배웠지만, 배우기 전까지의 한 4, 5년 동안에 베트남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그 매체가 됐던 언어가 베트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다. 최근 들어 한 12개월 정도 공부하고, 베트남어로 내가 대화를 했을 때, 과연 베트남 사람들과의 호칭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이제 살짝 들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호칭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하자.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 호칭에 대한 것을 준비해서 내가 그 호칭에 관한 걸로 5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베트남도 일단은 월남이라는 부분,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하노이 중심의 어떤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하노이 중심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나라는 유교 문화적인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나라다.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대략 그뭐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데,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베트남 우엥 왕조가 후에 이제 그 천도를 해서 그 후에 궁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베트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식민지가 되면서, 인도차이나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됐을 때, 이제 베트남은 의도치 않게 베트남의 지금 현재의 문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문자, 한자에서 뭐또 다른 어떤 문자를 활용한 것이 있지만 발음상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어가 육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어가 성조가 4개고 베트남어가 성조가 6개. 하지만 중국어도 그 베트남어하고 비슷한 요소가 있다. 이런 소리 값으로 치면은 그런 게 베트남어다. 그래서 한국어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일부 범주 내에 있고 베트남어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범주 내에 있는데 상당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근데 면밀히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는 또 이런 호칭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호칭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꼰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국어에서는 나라는 말이 있고 제가라는 저라는 말이 있어요. 저. 나와 저. 그러니까 나와 저는 일단은 나를 부를 때 호칭할 때 통상적으로 쓸수 있는 게 나고 저는 좀 공손하게 쓴다거나 어른들한테 나를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저를 쓰죠. 그렇다면 이 베트남어에서의 그 나를 호칭하는 말은 얼마나 많나? 여기 그 민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M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안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자면은 뭐 찌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호칭을 쓸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호칭을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서 뭐 동생한테 형이 내 말을 들어줄게 이렇게 했을 때는 형이라는 표현을 그럼 안 이렇게 베트남어에서도 쓸수 있는 표현이 된다. 그런 표현들이 있고 꼰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라는 표현인데 호칭 내에서 내가 가족들 중에서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쓸수 있는 표현이 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 하, 메라는 부모님 있고 옹, 바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서는 안, 남자는 안, 여자는 찌, 형, 오빠, 누나, 언니, 엠 동생의, 그 다음에 남자 동생은 M자이, 여자 동생은 N가이,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족 내 호칭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도 호칭이 형성이 된다. 이것도 흥미가 좀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그 사회적 관계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직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내가 그 베트남어를 공부해 가면서 좀 몰랐던 부분, 약간 알았지만 자세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예를 들어 큰 공장에 한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은 큰 회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다. 라는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칼처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고, 이거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요게 조금 이제 해소가 됐다. 뭘 통해서? 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에 호칭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한국에서의 직장 문화, 예를 들어서 좀 직장이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큰 규모의 뭐 중소기업 이상이다가 그러면은 뭐 공장이고 그러면은, 한국은 약간의 그 조직 문화가 나름대로 타이트하다. 이제 조직 문화가 타이트한 부분이 있고, 이 조직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라든지 이런 직급이라든지 역할, 팀 이런 요소들이 좀 나름대로의 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팀 리더의 역할과 그 팀의 어떤 자기 역할이 호칭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도 조금 더 평등 사회로 가고 있고 많이 갔다고 가도 되겠죠. 직장 문화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요즘에는 뭐핵 시대 공감 뭐핵 개인 또는 뭐 호칭 사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 호칭이 중요성이 있는데 베트남에서의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를 표현을 할 때, 특이하게도 어떤 뭐 관리직이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맡아져 있다 그러면은 그 업무에 관한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어의 찌어의 형태로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또한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서로 친밀감을 갖게 되고 서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한테는 나이가 어릴 때는 에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찌 엠이라는 거는 사회적 관계가 역시 가족 관계하고 비슷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십 그런 유대감이 좀 강하고 그 서로 간에 인간적인 유대감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로는 나름 좀 서로 간에 어떤 상하질서의 얽매이지 않으려는 어떤 평등적인 사회적인 개념이 조금 있지 않나.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부분도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은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쭈는 아저씨, 빡은 큰아버지, 그다음에 뽀는 고모, 찌는 이모 여기 바뀌었네요. 이모하고 고모가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뽀가 고모고 찌가 이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큰 고모는 빡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쭈어 이런. 쭈는 이제 아버지보다 조금 작은 아버지 뻘에 쭈. 큰아버지 나이가 많은 빠꺼이, 쭈어이 이런 식으로 호칭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옹바는 뭐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옹바가 이제 진짜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옹바로 할수 있지만 그냥 나이 많은 사람도 옹바 이렇게 쓸수 있고 뉴스에서 보면은. 남자 할때난 옹일 난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도 직장에서의 호칭이 있는데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장에서의 호칭이 안찌를 많이 쓴다. 동료나 상사에게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안이나 찌를 쓰고 쎄은 상사 또는 보스. 그다음에 또이는 공식적이나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또이. 그리고 또이라는 표현이 외국인, 쉽게 말하면 벤 또이 이런 표현 자체는 나 너라는 표현 자체는 외국인 입장에서 처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봐서 내가라는 문장, 너는이라는 문장 이렇게 표현을 할때 보통 또이, 뺀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근데 하지만 실제 베트남 사회에서 그 릴레이션 A와 B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또이하고 벤은 쓸 일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낯선 사람이 아니면 낯선 사람 또이를 쓸 필요가 없고 또이 안 쓰면 뭘 쓰느냐? 예를 들어서 뭐 연인 사이면 민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동생이면 엠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내가 형이면 안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릴레이션이 형성된 단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그래?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베트남 사람과 내가 이 쉽게 말하면 낯선 관계를 벗어 던지고, 난 낯선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너하고는. 난 너랑 잘 지내고 싶고, 벌써 이야기를 한 지도, 친구가 된 지도 오래됐으니까, 내가 이제 또이란 말안쓸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꼭 외국인이라서 또이, 뺀 이렇게 굳이 안 쓰고, 그 조금 더 내가 베트남의 어떤 그 언어, 문화,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해서 이제는 문화적으로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이, 그 다음에 뺀 이런 표현 안 쓰고 그냥 엠, 안, 또는 때에 따라서는 친하면 민 이런 표현을 안쓸 거야. 그리고 이제 맨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동생한테는 엠, 그다음에 형한테는 안, 찌 또는 뭐쭈빡뽀찌 이런 식의 어떤 그 조금 더 살가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연인 관계, 친구 관계, 엠, 안, 엠, 오빠, 그 다음, 민, 까오, 까오, 벤 아니고, 민, 까오, 그 다음에 친구일 때, 친밀한 사이일 때, 그 다음에 낯선 사람한테는, 안찌, 쭈, 박, 꼬지, 엠. 이것도 뭐, 낯선 사람한테도 똑같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지간은, 애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러 사람 할 때는 깍을 쓴다. 오늘은 호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마 공부하면 거의 끝나는 부분이고, 다음 공부에는 짧은 표현과 욕을 할 텐데,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르쳐 줘라. 이렇게 하고 주제를 내가 선정하다 보니까 좀더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트남 사람과의 그 친밀감을 갖기 위한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